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보다 현명한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마침 또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후에는 LG전자까지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 시즌 국내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뭐 삼성전자는 매출액은 시장 가이던스 컨센을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단은 다소 이제 컨센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환율 효과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단이 다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컨센들이 좀 낮게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뭐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뭐 IT 대형주들의 LG전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은데 최근에는 IT 대형주 가운데서는 LG 이노텍이 가장 좋은 실적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삼성전기도 상당히 2분기도 컨센을 어느 정도 비딩하고 3분기도 2분기보다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삼성전기까지 일단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일 전체적으로 7월 FOMC에서 75BP 인상 관련된 확률이 좀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역시 이제 굉장히 인플레를 잡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펴기 위한 부분들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번 의사록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을 지적함과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에 FOMC 의사록이 이제 작성됐을 경우가 최근에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 이전의 시점의 의사록이기 때문에 과연 최근에 일단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어떻게 반영되면서 7월달에 개최될 FOMC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다소 좀 다르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그날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지표를 반영한 코멘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컨센이 8.8%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높습니다. 수요 부진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여러 채널로 확산되고 있는 긴축 시그널 때문에 경기 관련된 지표가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실적단 관련된 부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EPS 하향 조정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일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미국의 대중관세 인하 보류 우려 때문에 일부 시가총액 상위주를 제외한 대형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2,300포인트 하회로 했습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주가 급락과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발 매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계가 되면서 지상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도가 세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소 조금은 현물을 사주고 있지만 강한 매수 주체로 들어오긴 좀 힘든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기관들은 또 팔고 있죠. 이런 부분에 여쭤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2300 전후로 한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 투자의 텍스노비 법안 가결이라든지 일부 원전, 플랜트, 건설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재료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자사주매 규제 완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하방에 대한 부분이 다소 조금은 막혀져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LG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IT라든지 서버 관련된 전방 수요 부진과 관련해서 IT주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어떻게 나올지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IT 섹터의 부활 이걸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정적인 실적 결과가 상당히 견조하게 만약에 나온다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IT 중심으로서의 시장의 반등세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 주가를 주도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소 수급이 박제되게 되는 오후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환율,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너무 높게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많이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1300원 지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1300원 지키려고 했지만 만만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직은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자님께서는 좀 이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 뭐 상당히 좀 주목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수요부로 봐서는 하반기에 DRAM 가격이 8에서 10%, 그리고 NAND가 한 3% 정도 빠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더 많이 빠졌죠. 최근에 하이닉스가 9만원 하회하면서 밸류에이션 PBR 기준 0.9배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0.9배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PBR이 0.6배까지 내려갔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0.9배 하회했던 부분들은 2016년도 메모리 업황 악화를 통해서 영업 적자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재고도 2019년도에도 고객 재고가 한 15주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영업 적자 전환이 상당히 강하게 우려가 됐죠. 이렇게 2016년도와 19년 두 번에 PBR 0.9배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있지만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고객 재고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영업 적자에 대한 전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0.9배 이하로 내려갔던 9만 원 이하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업이익단이 적자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재고 수준이 한 7주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 재고는 업체별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의 0.9배와 똑같은 환경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0.9배 이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뭐 한 달 내에 뭐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실적 부분들이 하향 조정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0.9배 이하로 내려갔던 점이 적자 전환과 대규모 재고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최근에 그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 충분히 금융위기가 이 당시에 어떤 경기 침체를 가능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겠다 바라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업황 우려로 인해 너무나도 과도한 낙폭이 나왔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면서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